어 뭐야? 어 보라! 캔디 먹다가 이빨 빠졌어! 어떡해!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? 이 옆에 공룡보건소 가봐! 와우! 여기 보건소 맞아? 완전 최첨단! 어 내가 알던 보건소랑 완전 달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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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히 달라! 내가 알던 보건소랑 완전히 달라! 여기 이번에 그린 리모델링에서 완전히 바뀐 거잖아! 그린 리모델링? 그게 뭐야? 어, 내가 아는 그린은 그 그린티 라떼밖에 없어! 그거 있잖아! 오래된 건물들이 에너지 낭비가 엄청나게 심한데 국토교통부에서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리모델링 해주는 거! 오! 야, 나도 들어본 적 있어! 저번에 할아버지랑 보건소 왔을 때 그 분명 얘기해줬었는데? 그... 이 라떼는 말이야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. 세상 참 좋아졌다니까. 여기 공릉보건소가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 기존에 비해 에너지 절감률이 90%나 된대요. 거기다가 온실가스 또한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. 아, 고고 완전 뻥치지 마. 어떻게 90%를 절감시켜? 완전 네버 말도 안 돼. 야 그게 왜 안 돼? 진짜 그랬다니까? 그럼 실험으로 팩트 체크해보면 되지. 그래 야 그럼 실험해보면 되지. 단열재의 효과를 실험해보기 위해 단열 처리를 하지 않은 집과 고무찰흙, 난방필름을 붙인 집을 실험에 사용했습니다. 핫팩을 이용해 집의 온도를 동일하게 높인 후 온도가 비슷해졌을 때 핫팩을 제거해준 뒤 온도의 변화를 측정해보았습니다. 단열이 잘 되는 재료면 온도가 많이 안 떨어졌겠죠? 실험 결과 종이집은 19도, 고무찰흙집은 18.6도, 난방필름집은 22.9도, 고무찰흙집은 온도 감소폭이 16.9%로 단열 처리를 하지 않은 집과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어 단열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였고, 난방필름을 붙인 집은 온도 감소폭이 1.2%로 단열 효과가 뛰어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. 따라서 단열 능력이 뛰어난 단열재를 사용하는 것이 에너지 절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. 실제로 공릉보건지소는 약 30년 이상 사용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단열이 잘 안 돼서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그린 리모델링을 실시하였는데요. 앞선 실험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에너지를 절약하려면 고성능의 단열재가 필요합니다. 그래서 공릉보건소는 200mm 이상의 단열재를 설치하여 열 손실을 막아주었습니다. 그리고 효율을 더 높이기 위해 삼중유리를 설치하고 틈새로 열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기밀 테이프로 막았습니다. 이것 말고도 고효율의 LED 조명으로 교체하고 초절전 온수바닥 난방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 건물은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 말고도 에너지를 생산해내기도 합니다. 건물의 지붕을 보면 태양광 전지판이 달려있는데요. 친환경 에너지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건물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12에서 13% 정도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. 그리고 특이하게도 건물의 외벽에도 태양광 패널이 달려있는데요. 이것은 태양 가리개도 되고 에너지 생산도 할 수 있는 똑똑한 시스템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에너지는 공릉보건지소 1층 홀에 위치한 곳에서 바로바로 모니터링이 되는데요. 이곳에서는 생산되는 전기와 사용하는 전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에너지 절감에 더욱 도움이 된다고 해요. 그렇다면 정말 이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서 실제로 에너지 비용이 얼마나 줄었는지 볼까요? 리모델링 전에는 에너지 요금이 1년에 약 2,500만원이었다면 2015년도 리모델링 후에 측정한 결과 740만원으로 연간 1,771만원에 달하는 돈을 절약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. 이렇게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건물의 성능을 개선하여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온실가스도 감축할 수 있었습니다. 환경을 생각한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